안녕하세요. 초코박스3의 동영상 녹화 기능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녹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노트로 들어갑니다. 노트 좌하단에 있는 메뉴를 클릭하면 동영상 녹화 아이콘이 있습니다. 녹화 아이콘을 클릭하면 녹화가 시작됩니다. 녹화가 시작이 되면 이렇게 좌하단에 카메라 아이콘이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됩니다. 이러면 녹화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면 노트에 판서를 하거나 다음에 윈도우로 나가서 문서를 하나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교재를 열고 5번 문제를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1 6x 더하기 3 빼기 2분의 1 2x-4를 간단히 하면 펜을 선택한 후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x의 약분되는 1이 되고 2가 되므로 그것은 2x 더하기 1 마이너스 x 빼기 2는 2x 빼기 x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므로 이것은 x 더하기 3. 정답은 3번 x 더하기 3이죠. 동영상 녹화를 정지하고 싶으시면 다시 노트로 가셔서 좌측 하단의 메뉴를 선택한 후에 녹화 정지 버튼을 누르면 녹화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폴더는 내 문서의 초코박스 3 밑에 자동으로 동영상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이 동영상 파일을 학생들에게 공유하면 결석 학생 보충이나 복습을 원하는 학생은 수업을 한번더 보면서 복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녹화된 화면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가 시작됩니다. 녹화가 시작이 되면 좌하단에 안녕하세요. 카메라 화면뿐만 아이콘이 아니라 운동복지 반짝반짝하게 됩니다. 이런 녹화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노트에 판서를 하거나 그러면 초코박스의 동영상 녹화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